떠돌이구신은 지밖에 모르고 사는 놈이 떠돌이구신이 됩니다. 지밖에 모르고 산다. 이건 떠돌이구신. 제일 낮은 거죠. 그래서 구신이라는 겁니다. 하고 조상신이 되는 거는 누가 되느냐?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간다. 내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갔어요. 이름은 조상신. 조금 높아지죠. 기운이 떠돌이보다 더 가벼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이 동네를 관장하는 대신, 마을을 관장하는 대신, 터주 대신, 이런 게그 위에 올라갑니다. 더 가볍지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동네를 위해 살았어. 이 사람은 이렇게 가면 더 가볍기 때문에 그 위에 대신.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 시를 위해서 널리 내가 일을 하고 간다. 이래 되면 그 시를 관장하는 대신. 그러면 이제 한참 가볍죠, 이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혼신을 내가 다 하고 갔다. 그럼 나라 대신. 위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올라갈수록 기운이 가벼워졌다. 행함이 널리 행하기 때문에 이게 기운이 가벼워져서 큰 대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4차원에서 또 자기 역할을 받는다. 인류를 위하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인류를 관장하는 큰 대신이 된다. 그리고 차원 세계까지 이 대자연을 위해서 내 혼신을 바치면서 대자연을 위해서 내가 살고 갔다. 이렇게 하면 요것이 옥황상제급, 염라천자급, 아주 위의 급들의 큰 천신으로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생로병사라는 생각을 이제는 접어도 생로병사는 글만 읽어도 압니다. 이거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정신은 갈수록 맑고 깨끗해야 된다. 맑고 깨끗한데 생로병사다? 말 돼요? 우리가 삶이 맑고 깨끗한데 생로병사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냐? 됩니까? 우리가 삶이 맑고 깨끗하게 살면 생로병사라는 이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시간이 가면 왜 세포들이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 네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 갖고 힘을 쓰지 못해요.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건전한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 육신은 뭐를 필요로 하느냐면 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 왕성할 때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때는 힘이 왕성해야 하고. 그러면 나이가 우리가 한 50줄이 가면은 어떻게 되냐?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힘으로 살면 안 돼. 힘이 있으면 또 손발로 그 힘으로 살라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자연이 50대가 딱 되면 니한테 가지는 힘 30%를 걷습니다. 걷어내. 걷고 니한테 가지고 있는 총기도 30% 걷는다. 뭐든지 왕성한 것들은 30%를 걷습니다. 왜 걷느냐? 이제는 힘으로 뛸 때가 아니고 지혜로 살아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너의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 갖고는 지혜를 열 수가 없다.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살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내가 하나라도 아주 보람있고 뜻있는 아주 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0%를 걷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중해야 되겠죠. 30% 힘을 걷어버리면 막 뛰다니든지 자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앉아서 다스린다. 앉아서 정치를 한다. 3, 40대에 많은 우리가 인연들을 하고, 인연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사람들 옆에 이렇게 인연이 많다면, 50대가 되면,
앉아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인자는 사람을 많이 얻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요럴 때가 되면은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를 빌리면 간음이 된다. 원래 간센보살이 종교의 간센보살이 아닙니다. 이 수행자 한 분이 간음이라는 호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 받은 겁니다. 이 나라 이 산천에서 태백산에서 수행하던 어떠한 도인이 간음이라는 호를 받아서 서양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6700년, 7000년 문턱이 안 됩니다, 이게. 그때 이래 수행자 한 분이 간음 호를 받은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제자들 중에서 또 원력을 내려줘서 간음이 났고, 또 그 밑으로 간음이 나서 지금은 대신 역할 하는 분은 4대 간음. 이렇게 놓으면 남주 이제 이것 때문에 내한테 문제가 삶을지 모르겠는데, 밖에 지금 간음행을 하고 있는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50대가 되면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이 돼줘야 된다. 간음은 많은 사람을 득되게 하며 살죠. 그리고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그때는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만중생의 어머니가 된다. 여기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60이 되면 어떻게 되냐. 대자 대비 간음이 된다. 간센보살이 더 위에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요래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지요. 큰 이제 어머니가 되죠. 이래. 요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50대부터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을 산다. 남을 이롭게 하고 사는 인생. 요래 되면은 인자부터 행복이 오는 겁니다. 사람을 득되게 하면서 사니까 그 사람들이 내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그 머리를 조아림에 그 기운을 받아들이니 나는 행복하노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갈 때는 원도 한도 없노라. 이래갖고 생행복사로 인생을 마감한다.